여자의 촉은 무섭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믿지만 제 촉은 똥촉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입장 파국설인지. 여자친구 대학 졸업할 때쯤에 만나서 얘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했어요. 저희가 4시간 장거리라 2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와 4시간이면 거의 서울 부산 거리인데 매번 제가 가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내고 갈 때마다 같이 모텔 잡고 잤어요. 한 번 갈 때마다 몇십만 원은 기본으로 깨졌죠. 동갑인데 저는 이미 학교 졸업해서 돈을 벌던 상황이었고 얘는 아직 대학생이었고요. 아무래도 돈 버는 쪽이 부담을 하게 되지. 취업 준비 기간에는 유독 힘들어하길래 기본 전환이라도 하라고 5만 원씩 주던 게 어느새 좀 당연해져서 용돈처럼 매달 20만 원씩 보태준 것 같아요. 네가 더 아깝네? 은근 비교하며 후려치는 주변 친구들 말에도 흔들린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제가 걔를 좋아했다고요. 의미 없지만요. 저희 둘 다 본가에 살았고요. 그러다 얘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저랑 동거를 하게 됐어요. 부럽다.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도 본가에서 크게 멀지도 않고 괜찮았는데 얘는 취업한 회사가 서울이라 본가에서 무조건 나와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계약금 100만 원조차 없는 애가 서울에 방을 구하겠다고 난리를 치길래 저러다 사기라도 당할까봐 제가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서 여자친구 회사에서 한 40분 거리 되는 곳에 집을 구했어요. 우리 엄마도 안 해주는데 방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셔. 동거를 하고 나서는 싸우지도 않게 됐고요. 오히려 좋았어요. 안정적이었고요. 회사 한 반년 정도 다니다 얘가 안 맞는 것 같은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응원해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본가 비용도 부담스럽고 부모님이 본가로 들어오라고 했다네요. 6개월 만에 지금 돌아간다는 거네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길래 제 차도 빌려줬어요. 이삿짐 싸는 거 하루 종일 도와주고 차에 싣고 보냈는데 먼 길 졸음운전이라도 할까봐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이 왔어요. 운전 중에 카톡 하면 어떡해. 운전에 집중 안 되니까 도착해서 톡할게. 장거리라 그런가 보다. 4시간 동안 쟤 할 거 했죠. 도착했어. 잘 도착했어? 벌써 보고 싶다. 응, 나도. 목소리라도 들을래? 못해. 엄마랑 얘기 중이야. 이때부터 쎄한 거 느꼈어야 했는데 촉이 엄청 좋은 건 또 아닌가 봐요. 이게 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흘렀는데 그동안 연락 진짜 안 됐어요. 본가에 가서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다는 핑계로, 그 뒤에는 구직하느라, 별 핑계들이 참 많았죠. 낮에는 그나마 연락이 잘 됐는데 밤에는 거의 안 됐어요. 가족들이랑 있다고 전화도 잘 못했고요. 뭐야 이게? 예전에 본가에 있을 땐 아니랬잖아 하면 그때랑은 다르지, 나갔다 들어와서 신뢰를 좀 잃었어 이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만큼 제가 믿고 싶었었나 봐요. 거짓말이야 이게 다? 마음에 조금 불안함이 생길 때면 모르는 척 했거든요. 그 불안함을 회피하셨구나. 직면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그러다 제 생일이 됐어요. 여친이 생일날 아침 일찍 올라와서 미역국도 해주고 생일상도 해주겠다 말을 거창하게 늘여놨었는데 생일 전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생일날까지 이틀을 꼬박 잠수를 탔어요. 다음날까지 합치면 총 3일을 잠수를 탄 건데 저는 그 기간 동안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다가 사고라도 났나 걱정됐어요. 무슨 일 있어? 걱정돼. 보면 연락 좀 해줘. 이러다가 3일을 꼬박 안 되니까 차인 건가 싶어서 차 안 날 테니까 연락이라도 해줘 하다가, 미친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별 통보를 해? 예의 없는 새끼 이랬다가, 미안해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잘못했어 돌아와 막 이러다가 코미디를 찍었습니다.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심지어 두 분이서 짧게 사귄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근데 생일날 3일을 잠수 탄다? 돌아온 대답은요,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 그것 때문에 충격이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 이때 제 자신한테 소름 끼쳤어요. 안도했거든요. 얘가 나 찬 거 아니구나. 다행이다. 잠수 이별이 아니네.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거였네 하고요. 우리 사연자분 마음도 이해해. 얘가 강아지를 엄청 끼고 사는 건 아니지만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 충격에 3일이나 연락할 틈이 없었구나 싶었죠. 근데 그러고도 2-3주간 연락 제대로 못했어요. 얘가 많이 힘든지 힘들다, 밥 먹을 기운도 없어, 우울해, 바람 좀 쐬고 올게 이러면서 연락을 피했고, 제 생일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정말 최악이었다죠. 인생 최악의 생일일 것 같아. 늘 연락도 어떤 식이었냐면, 밥 먹었어? 기운은 좀 나? 아니? 그래도 뭐라도 좀 챙겨 먹지 그래. 응, 내일 연락할게. 정답이네 엄청. 저는 그럼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지쳐갔지만 이것도 못 기다리면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그게. 이걸 기다리신다고요?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겁나 쎄한 느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개파국 시작이에요. 집중하세요. 얘 인스타그램을 뒤져보는데 피드에 좋아요 누른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파보니까 여자친구 다니던 회사 1층 카페에서 알바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참 저도 제 자신이 소름끼치지만 인터넷에 그 카페 이름을 검색해봤는데 위치가 맞더라고요. 회사 카페 사람이랑 마팔할 일이 뭐가 있지? 심지어 모든 피드에 좋아요를 눌렀네? 야 겁나 쎄하다. 이 사람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강아지 사진이 있길래 눌러보니까 놀러간 거, 맛있는 거 먹은 거, 풍경사진부터 차에서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고요. 야 알바생하고 바람났나봐. 여자친구가 저 차 뽑을 때 사줬던 방향제가 그대로 꽂혀있었고요. 나중에는 그의 생일이라고 여자친구가 차 서랍장에 꽃까지 채워서 목걸이 넣어서 제 차로 이벤트까지 해줬더라고요. 사연자분 차로 해줬다고? 사연자분 생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강아지 죽은 날에는 둘이 같이 있었나봐요. 죽은 건 확실한 거야? 저한테는 우울하다고 죽고 싶다고 잠수 타놓고 그 바람녀랑 바람녀 제 차 타고 밤바다도 구경 갔나 봅니다. 아니 강아지 살아있어? 손이 달달 떨리고 먹은 것도 없는데 헛구역질이 나길래 반차 갈겼고요. 학생으로 치면 조퇴 이런 거야. 걔네 집 찾아가려고 하는 순간 아 맞다 나 지금 차 없지? 걔한테 있지? 얘 본가에 사는 건 맞아? 여자애는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진심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그냥 얘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당장 내 차 끌고 나한테 와. 이미 털릴 정도 없지만 더 털리기 전에 이랬더니 대충 들킨 거 예상했나 봐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뻔뻔하다 뻔뻔해. 계속 당장 오라고 해도 지금은 안 된다고 저녁에 바로 끌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다 했고 바람녀 면상이라도 봐야겠다 싶었어요. 이성을 잃었거든요. 입학음인데? 카페에 무작정 찾아갔는데 일하고 있길래 카운터로 갔어요. 그냥 커피 한잔 시키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솔직히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으니까 아 다행이다 뒤집어 없는 줄 알고 놀랐어요. 커피 받자마자 픽업대에 버리고 다시 나왔어요. 혹시 몰라서 건물 주차장 가봤는데 네 제 차가 있네요? 여자친구 회사 그만뒀다고 했는데 왜 제 차가 회사 건물에 있죠? 안 그만뒀나 보다. 보조키로 문 열어서 여친한텐 아무 말 안 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진짜 이성적이시다. 퇴근 시간 되니까 차 쪽으로 얘가 걸어오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운전석 열더라고요. 사연자분 차로 출퇴근까지 하는 거야? 이야 얘 표정이 가관이었는데요. 깜짝 놀랐겠다. 운전석 열었는데 냅다 사람 있어. 이게 더 무섭겠다. 차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인정한대요. 바람 핀 거 사실이고 미안하다고.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대서 입이 몇 개든 닥치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쵸 맞죠. 강아지 죽은 건 사실이야. 내가 너무너무 싫어서 강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친 거 아니었구나. 나 순간 다행이라 생각했어. 병신마냥 딴 데 가서 얘기하자. 싫어 여기서 얘기 다 끝내. 그리고 영영 안 볼 거야. 회사 그만둔 건 사실이야? 대답을 안 했어요. 하긴 그만뒀을 리가 있나. 이 회사에서 당당히 퇴근하는데 회사도 안 그만둔 거. 오, 그러면 본가 간 거 사실 맞아? 또 닥치고 있더라고요. 혹시 따로 근처에서 집 구해서 살고 있는 거야? 또 닥치고 그냥 대답 자체를 회피하네.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바람녀가 등장하더라고요. 삼자대면이다. 자연스럽게 조수석 문을 여는데 식겁하죠. 걔는 어리둥절해하고 여친은 그 와중에 별거 아니야 친구야 친구 이런 개소리하고 미쳤네. 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예요. 이제 헤어질 거지만 셋이서 얘기해본 결과 저희 집에서 짐 빼고 바람녀랑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본가 간다고 구라쳐놓고 바람녀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와 퇴근도 항상 같이 하나 봐요. 제 차로 자기 차인 척 했겠지. 저랑 4시간 거리가 아니라 40분 거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끔찍히도 싫었나 싶었습니다. 넌 이 와중에도 나한테 차 돌려주기 전에 얘랑 같이 퇴근하려고 했니? 야씨 맞네. 너무 최악인 게 여친한테 빌 것도 아니고 알바분한테 빈 거 보면 마음 떠난 건데 지원은 받고 싶고 사연자분 차는 필요하니까. 그 과정에서 바람녀가 막 울어서 여친이 자기야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친구 아니야? 자기? 이젠 내가 아니라 재간이 자기구나. 제가 어이없어서 욕하자 바람녀가 자기가 왜 이딴 상황을 겪어야 하냐면서 여자친구 뺨을 후려치고 가더군요. 바람녀가 한 건 했어요. 후려쳤습니다. 여기서 사이다가 잠깐 나왔어요. 여자친구가 머뭇거리길래 네 여친 잡으러 안 가니? 했는데 가려고 하길래 와 그걸 또 가려고 해. 근데 너 이벤트도 해줬더라 내 차로. 왜 난 그런 거 안 해줬어? 왜 내 생일에 나는 쓸쓸하게 보내게 냅뒀어? 미안 깜짝 놀라는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너는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잖아. 쟤는 받았을 때 리액션을 되게 잘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사연자분이 싸대기 날릴 차례죠? 그쵸 맞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야 세상에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냐? 받는 거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어? 난 미신이라도 잘 믿어서 드라이 플라워는 집에 두지도 않는데 네가 취업해서 사준 꽃이라고 아슬아질 때까지 부엌에 전시해뒀던 거 너 알잖아. 너랑 나랑 뻔히 멀리 사는 거 알아서 너 몰래 못 찾아올 거 아니까 난 몰래 하는 거 정말 싫다고 했던 거 너 몰랐던 거야? 너 피곤할까봐 보고 싶어도 참고 이벤트 싫다 하고 나 선물 받을 때 반응이 귀엽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 엄청 행복해 보인다는 소리도 자주 들었고
근데 넌 그거 모르잖아. 내 생일 그냥 넘어갔어도 너가 더 중요해서 실망한 내색 안 했다고. 비싼 옷은 너 앞에서 입지도 지나가다 마음에 들어 사지도 못했어. 너 위축될까봐. 네 어렵게 들어간 그 회사 그만뒀다고 했을 때도 무슨 힘든 일이 있었겠거니 더 캐물어보지도 못했다고. 내 말에 너 다칠까봐. 내가 널 얼마나 아끼고 애지중지 소중하게 대했는데 넌 다른 사람한테 뺨이나 맞니? 그 와중에도 너 뺨 아플까봐 제 뺨을 후려치고 싶었어. 나 슬퍼. 진심으로 사랑을 했구나. 이 정도로 조건 없이 사랑해줄 사람 인생에서 몇 없거든요. 아마 사연자분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겠다. 선물 받을 때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고. 그렇네요. 여자친구는 평생을 모르겠네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하지 못했어요. 걔 뒤돌아서 바로 지 여친 잡으러 갔거든요. 사연자분 혼자만의 독백이었어.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돌아오면 봐줄게. 아니다. 5분 뒤에 와도 봐줄게. 마지막 인사하러 가는 거면 그 정도는 기다려줄게. 엄청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온 게 사연자분한테는 다행이야. 그러고 며칠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일주일 좀 지나니까 놀랍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진심을 다 쏟아 부으면 미련도 없어요. 제 삶의 모든 목표가 걔였어서 삶 자체가 흔들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걔가 빠진 자리에 새롭게 채워놓을 것들이 많더라고요. 채울 게 없어서 안 채운 게 아니라 걔가 너무 소중했어서 걔 자리를 조금이라도 침범하기가 싫었던 거였나 봐요. 맞아, 이 말 맞다. 너무 소중했으니까. 그 와중에 돈엔 미련 없는 사연자. 그러게, 나였으면 여기서 형님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새끼를 만나면서 128만 3천 원 썼습니다. 그렇게 괜찮아졌어요. 걔 소식도 안 찾아 보다가 진짜 괜찮아졌을 쯤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바람녀랑 여전히 사귀더라고요. 그렇게 뺨을 갈기더니 잡혔나 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지금의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사이다 결말이야. 그러다 보니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1년 지났는데 걔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염치로 씨 연락을 하냐. 바람녀랑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내? 너가 그립고 보고 싶고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 그 정도로 진국인 사람을 놓쳤으니 당연한 스승이죠. 죽어도 받아줄 일 없고 지금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장을 하고 차단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는 게 좋을지 도와주세요. 쌍욕을 박아보겠습니다. 키보드 워리어 실력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은 다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갈기갈기 찢으면 될까요?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후회 졸라 하고 있을걸요? 감사하네요. 기빨리신 것 같은데? 되어드릴게요. 칼춤 망나니. 무반응이 제일 좋기는 한데 체크약은 사실상 일시비예요. 그건 맞지만 안 보내면 제가 후회할 것 같나봐요. 좋아요, 고르세요. 애새끼 모드, 어른 모드. 방송하시는 거 기다리면서 좀 적었는데 좀 더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있어 보이게. 글도 어른스러울 것 같다. 안물안공이야 이러고 있어. 키키, 네가 나한테 연락을 다 안 해? 한때는 연락 기다리기도 했는데 이젠 아니거든? 힘든 일 있어? 미안한데 안물안공이야. 걱정 마세요. 저 조성입니다. 감사히 가자. 오랜만이네. 이 새끼가 더 후회하게. 미안한데 안물안공이야. 그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진 않아. 내 여친은 나 엄청 사랑해줘. 그리고 나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고 난 주는 게 더 좋은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어. 멘트 좋다. 왜냐면 얘는 다 대갚아주거든. 아니 사회적으로 대갚아주는 건 복수하는 느낌이잖아. 얘는 받은 만큼 줄 줄도 아는 사람이거든. 일시비 제일 임팩트 있긴 한데 뭔가 유치한데 아쉽다. 아, 유치하다고요? 너무 길어서 호소인 같다고요? 해줄 요약은 좀 아니지 않아? 네, 제가 여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살아서 제 방식대로 할 말 다하고 헤어지고 차단하고 싶어요. 답장은 궁금하지도 않아서요. 오, 절절문 한번 써봤고요. 나 애정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받아보니까 받는 것도 꽤 즐겁더라. 이 친구는 받은 만큼 줄 줄 아는 사람이거든. 무슨 이유로 연락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얼굴 보고 얘기할 만큼 한 톨의 애정조차 남아있지 않아. 근데 오히려 연락 와서 다행이긴 하네. 후련함까지 만들어주네. 고마워. 이 이상은 시간 낭비인 것 같으니 줄게. 너한테 쓸 시간 없거든. 차단할게. 별거 아니지만 커피라도 한잔 드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구독할게요. 아니 아직도 안 한 거야?